다시 또 솔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마무 이제 월드투어 중인데요. 마마무가 대기실에서 마마무가 대기실에서 노는 법? 아, 마마무가 대기실에서 하는 일을 보여드릴게요. 아, 또 등장했고요. 33번째 등장입니다. 이거 왜? 그냥 켠 거예요. 그냥 켰어. 그럼 삭제하자. 그냥 자연스럽게 냅둬 좀. 제발 부탁할게. 방금 솔라 씨도 인사한 거 아니야? 제발 부탁할게. 부탁할게. 이건 솔라 씨. 이 정도면. 아, 이건 솔라 씨다. 오, 여기 잘 나오네. 하게 하려고 다 이렇게 걸려. 아. 지금 우리 솔라 씨도 출마하는 거야. 아, 진짜? 저희 모자이크 처리했습니다. 네. 네. 하트 해놨어요. 5장. 네. 은별 씨, 대기실에서 뭐 하는 거죠? 대기실에서 가랑이 그거 좀 빼주세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싫어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싫다고. 짜잔. 가보세요. 에? 딴 데 가보세요. 아, 은별 씨. 뭐야,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윙크 잘하는 방법 강습해주세요. 윙크가 안 돼요. 그렇게 쌓이게 감지 마. 마마무는 과연 대기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퀴즈. 너 왜 똑같은 말만 계속해. 퀴즈 맞춰보세요. 제자리. 접근하고요. 안해준 등장. 쌍화차를 먹고요. 그 저희는 항상 늘 무대 올라가기 직전에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와. 이런 아, 지금 되게 공포였어. 야, 너 지금 솔직히 그 아이디어 주는 거야, 지금. 자, 제2편. 아~ 여행지에서의 브이로그. 아~ 여러분! 아, 진짜 어떡하냐. 진짜 왜 이래? 와, 거기 같은 공간 맞죠? 아무도.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대기실이 너무 고요해서 제가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다들 지금 각자의 할 일에 빠져 있는데요. 적막한 이곳. 이곳이 바로 맘마무 대기실입니다. 혜진이의 홈을. 제 옆에는 맘마무 멤버들이 있어요. 자, 멤버들! 네. 와. 자, 여기 나오고 싶으신 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은별씨. 대기실에서 좀 조용히 해주세요. 조용히 하면 돼요? 네. 조용히 하라는 의견이 들어왔기에 목소리를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0분 남았다고 하네요. 자, 뭐, 솔라 씨도 출연하실 분 선착순 3명. 여러분 현실이래요. 네. 이거 출연할게요. 오시면 돼요. 아, 이걸로 놀면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네. 와. 정 몰라요. 이거 정지 화면인가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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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와. 아무 미동 없고요. 여러분! 여러분! 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그만하라고 그만. 저는 현재 인이어를 네. 오늘은 새 인이어예요. 햄쪽이? 토쪽이. 왜 이렇게 크게 웃어? 아, 징그러워. 왜 토쪽이에요? 토끼라서요. 어비 등장. 임 뭐야지? 아, 안 돼. 아, 가만히 있어봐. 나야. 혜진아, 있었어? 괜찮아. 아, 혜진이 너무 주민을 해. 너무 좋아져. 안 돼, 안 돼. 아, 언니, 안 돼. 언니, 혜진아. 아니야. 아니야. 압수. 대기실 구경시켜드릴게요. 이곳은 이제 메이크업 하는 공간. 그리고 이렇게 헤어하는 공간이고요. 땀이 났을 때. 아로마 한 거야? 이거 여기는 이제 부모들이 준비해준 음식들인데 엄청 많이 먹었어요. 이거 맛있었어요. 밀크티. 그리고 휴대폰 하는 미니. 네, 그리고 네, 저 있습니다. 끝! 뭐지? 마이 대기실. 우와. 대기실. 그거 하면 되겠다. 현장 캐리어. 현장 캐리어에 뭐가 들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What's in my 현장 캐리어. 젓가락이랑 샴푸. 인이어 가방이. 자, 인이어 가방이고요. 정말 필수품. 마스크. 네블라이저. 저한테 정말 필요한 드라이 샴푸. 왜요? 조용히 해. 약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걸 하려고 지금 이거 하는 건데. 아, 너무 많아가지고. 선풍기, 미니 선풍기들, 이렇게 찜질, 혹시 모르잖아요. 다칠 산소 호흡기. 산소 호흡기? 어, 이거 슬리퍼 있어요. 저거 산소 호흡기 아니잖아. 호흡기가 아니라 호흡기 맞아요. 뭐예요?
거기 써져 있는 거 읽어봐. 아, 휴대용 산소. 아, 휴대용 산소래요. 휴대용 산소가 들어있고요. 저거 산소 호흡기처럼 여기 그리고 이건 무엇일까요? 아, 바로 약통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좀 귀찮구나, 지금. 네. 더 알려고 해도 그것도 문제야.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저희는 또. 형님 말할 때가. 이렇게 대기실이 정말 화기애애해요. 마마무의 대기실 한번 파헤쳐봤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렇게 봐. 가볼까요? 네. 잘 잡았어? 잘 잡았어?